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자, 한 달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들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우! 자, 오늘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04% 상승, 나스닥 0.19% 상승, 반도체 0.19% 하락, 독일 0.10% 상승. 자, 전일 해외 시장 다 양호입니다. 자, 미국, 유럽 다 양호하고요. 상해 종합이 지금 스트레이트로 고점 대비해서 연속 며칠입니까? 6일째 빠지고 있는데요. 낙폭이 좀 있어요. 그러나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뭐 빠져도 전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7% 가까이 양대지수 상승했습니다. 자, 워낙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은 여기 바닥권 대비해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낙폭 좀 있어도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60일 권역인 여기 깨지면 좀 곤란하니까 마지노선 2959 여기 그죠? 저점을 깨면 좀 곤란해지는데 일단 그렇지 않다면 적절히 이제 조정 좀 받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니케이는 5월 6일까지 연휴입니다. 자, 미국 나스닥하고 S&P 500 다시 신고가 갱신했다. 그런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FOMC가 이제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미국 1분기 GDP가 3.2% 성장률 나타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 그럽니다. 미국 혼자 괜찮다, 뭐 이런 증시에 요즘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데요. 미국이 끝내주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럽은 뭐 스페인 총선 집권당이 뭐 승리했는데 뭐 그렇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말일이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있을 수 있어요. 자, 윈도 드레싱 뭔지는 아시죠? 펀드나 그죠? 펀드 매니저들 운용 실적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빠져요. 자, 오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체크하기 전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요. 갤럭시 폴드 폰 특허 소송까지 지금 당해 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상당히 지금 폴드볼 폰 야심차게 내놨는데요. 일부 물량 내놨는데 공식 출시는 뒤로 미뤄진 상태죠. 자, 그리고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가격이 LTE 폰, 지금 쓰고 있는 LTE 폰보다 반도체 가격이 두 배랍니다, 약.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실적 시즌은 이제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상장사 실적이 절반 이상이 기대 이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옵션 시장 마이너스 0.12%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세네요. 외국인이 1327계약 매도하면서 지수 살짝 묶어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옵션 만기일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콜 옵션 마이너스 3% 하락, 풋 옵션도 마이너스 0.77% 하락. 그럼 별로 움직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다우존스는 0.02%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은 0.11% 하락 중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위험 자산인 주식이 신고가 가고 하니까 안전 자산인 골드는 어떻게 된다고요? 빠집니다. 골드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전일 크루드오일 와 치열한 전투를 펼쳤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 그 유가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지금 말 한마디에 막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그죠? 트럼프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채팅방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닥터K의 분석이 어저께 거의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15일 올랐습니다. 그죠? 저점 대비해서. 연속 상승 뭐 13일 하는데, 여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 찍으면 15일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 초에 시작하면서, 자, 저번 주말까지 가면 7일이니까, 적당히, 날짜도 절반 정도 매치되니까, 여기에서 21선 정도 지지하면 베리 굿인 상황이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피보나치, 그죠? 조정대를 딱 적용을 해보면 밑으로 처졌어요. 그러나 618까지 딱 지지하는 권역이다. 그래서 아래 꼬리 딱 땡기네요. 자, 다음 주, 그러니까 어제죠. 반등 가능한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그냥 살짝 올라간 것도 아니고, 퍼펙트하게 강한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좀, 빨간 시장 보셨을 텐데요. 자, 지속 상승해야 됩니다. 지속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돼요. 기관이 그죠? 어저께 뭐좀 그죠? 제가 속된 표현 좀 썼는데 많이 던지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았습니까? 그죠? 똥줄 탔습니까? 자, 이렇게 갑자기 사고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기관이 조금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기관 돈 중에는 우리의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의 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것도 다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죠? 외국인보다 힘이 더 없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각성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60일 강하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장대 양봉으로 때려 박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240일 여기를 그냥 돌파해버리면 베리굿이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된다. 자, 코스닥도 스트레이트로 빠지면서 이평선 60일까지 다 깨는 모습에, 와, 참 암담했는데요. 스트레이트로 들어올려서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나 위에 이평선들, 저항권입니다. 760권 정도도 저항이고, 코스닥은 여기 위에도 저항권이니까, 자, 둘다 동이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느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겠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됩니다. 자, 전일은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선물도 같이 사줬거든요. 베리굿이라 할수 있겠죠. 많은 게 매치된 겁니다. 선물 대규모 매수세 들어왔고요.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조금 지지부진한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까지 들어왔으니 양호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윈도우 드레싱 나올 수 있는 말일이기도 하니까 계속 얼마나 더 세게 갈지 모르겠는데 조정을 받더라도 2200 깨지 않고 여기도 여기권역 정도인 748 정도는 안 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어저께 불을 뿜었어요. 그죠? 근데 뭐좀 시원찮네요. 일단 장 열어봐야 돼요. 어저께 많이 올랐는데, 그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0.1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0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닥터K가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요. GIP는 던졌어요. GIP는 손절했습니다. 손절한 거 이런 거 숨기고 안 그래요. 자, 일부 물량이니까 상관없고요. 신세계 이제 모양 다 돌려냈습니다.
자, 정거점 인근인데 여기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일단은 판단 듭니다. 왜냐하면 면세점 중국과의 관계 완화되면서 이제 관광객들 들어오고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을 위시로 해서 매출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이기 때문에 자, 기관 외국인들 관심 있어요. 전혀 보십시오. 기관 사들이는 거 그죠? 자,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은 이제 시작점 정도다. 짧게 봐서 그렇지. 보이시죠? 여기 위에도 보이시죠? 하락 추세 돌려냈으니까 제법 기간 조정 받았어요. 이제 올라가면 제법 갈거 보입니다. 시장의 현재 주도주 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합니다. 쉽게 안 던져요. 자, 삼성 SDI. 자, 여기 딱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들어간 거거든요. 퍼펙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땡큐. 하이닉스. 그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 어떻게 될지. 그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76,000원권에서 사서. 그죠? 최고점. 단기 최고점인 82,000원에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 일부 물량 들고 있는데. 뭐, 그만그만한 정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들고 가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쳐져도 추가 매수하면서 보유 물량 늘려갈 겁니다. 최근에 IT 전기전자가 주도주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관심 있고 들고 갑니다, 일단. 자, 전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어요.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왜? 핵심 주도주 군후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이상한 잡주 있습니까? 없어요. 내려가면서 봅시다. 있는지. 자, 유한양행 대번에 20일, 60일 이쪽으로 땡겨 올렸고, 자,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 좀 난립니다. 난입니다만, 그죠? 탄탄하게 제품군들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 자, 바이오 시밀러 쪽보다는 안전한 제약사 쪽으로 현재 포트폴리오 구축을 했었고, 드디어 셀트리온을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자, 유한양행도 전일 외국계 매수세 있고요. 최근에 계속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셀트리온 22만원에 던져 하고 난 이후에 21만 2천원에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성공, 그죠?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뭐 조금 약세 출발 예상되는데 여기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오를 만큼 오르고, 그죠? 최고점 아닙니까, 단기. 22만원에 던지고 21만 2천원 들어간 8천원 갭 아닙니까? 8천원 갭. 8천원이면 대략 3.5% 이 정도 안 토해내고 다시 물량은 그거보다 한두 주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할줄 안다면 그렇게 하셔라. 닥터K가 이제 셀트리온이 상승 가능한 권역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유료 채팅방에 셀트리온 배당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같이 하신 분들 셀트리온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살때 사고 팔때 팔면서 다시 사놓을 때한 주라도 더 사놓기 해서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도 주시고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자, 유료 채팅방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밑에 링크 따라가시면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탄탄하게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적당히 옆으로 횡보하면서 받고 재상승도 강하게 뚫어내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상승 시도 나온다면 22만 5천원 첫 번째 목표치, 두 번째 목표치 24만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최근에 뭐 셀트리온이 거의 바이오의 갑이죠. 뭐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가격 메리트도 있고 최근에 그죠? 뉴스들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죠? 일진다이아 이게 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데 먹은 거다 토했어요 지금. 그죠? 여기 인근 들어가서 야 12% 먹어내다가 이거 그대로 밀리는데 자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수소차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강한 상승 이후에 적절한 건 아닙니다만 기간 조정과 충분한 조정 받았기 때문에 20을 올라타는 모습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시장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한번 갔으면 좋은데 수소차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들고 갈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들고 갈 겁니다. YSO 전일 장대 양봉 박아버렸습니다. 자, 5%,
5% 전이 상승했어요. 그죠? 5G 반드시 물량 확보해야 될 권역입니다. 들고 갑니다. 기관에 여기 쌍끌이 들어왔어요. 위닉스 공기청정기. 자, 닥터케이는 딱 기다려요. 이런데 꼭대기에서 안 물린다고요. 그죠? 못 따라갔어요. 오중간한 지역에서 판단 포착했습니다. 그럼 기다려야 돼요. 그냥 뭐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좋네 어쩌네. 벌써 우리 귀에 들어올 때는 이만큼 오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뒤늦게 따라가면 물려요. 그러지 말고 딱 충분히 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단 성공. 그죠? 최근에 외국인 기관 다 관심 있어요. 자, 힐링님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웬만하면 큰 문제 없으면 다 홀딩입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매도 권역에 온 종목 없어요. 웬만하면 홀딩할 테니까 힐링님도 그냥 편안하게 일하십시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다른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호한 모습이고요. 자, 여기 단기 고점권인 78,000원 돌파한다면 8만원권까지 갈수 있다 보여지고, 여기서 때려 박은 장대 양봉이 반등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에 쌍끌이 매수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커피님도 반가. 반가. 자,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하락 추세 위에 240일 하나 남겨두고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쪽이 초강세, 초강세.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어저께 나르는 거 보셨죠? 그죠? 자동차 부품 어디 갔냐? 여기를 그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자동차 부품 쪽으로 어저께 막 날랐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주도주 섹터를 잘 간파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주도주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중국 면세점 화장품 계통. 야, 신세계 오늘도 출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 폴더블폰 쪽으로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살살 돌아서고 있고, 자동차, 그죠?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관심 많이 가지셔라. 나머지 테마는, 한 번씩 순환매 들어올 수 있으나, 상황 잘 파악하시고, 너무 고점에서 따라가시면 안 된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작했습니다. 일단 출발 비교적 양호입니다. 오른 거 반, 내린 거 반. 내린 거1% 안쪽, 오른 거1.8 하나 있네요. 신세계 갑니다. 그죠? 주도주로 했습니다. 추가 상승. 예이야. SDI도 갈로 폼 잡고 있어요. 그죠? 하이닉스. 자, 하락하다가 하락 출발했는데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조금 비교적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경향 있어요. 셀트리온. 일단 하락 출발 시작했고요. 별 문제 없습니다. 21만 2천원권 안깬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자, 위닉스, 와이솔, 일진다야. 야, 일진다야. 이거 좀 가자. 야, 참 짜증나. 일단 양호. 시장은 코스피 시장 0.08 하락 출발. 코스닥은 0.12 상승 출발. 자, 외국인 87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양대 메이저 다 일단 마이너스. 그리고 선물 214계약으로 외국인 매도 출발했습니다.
일단 뭐 포트폴리오 양호고요. 여러분들 시장 마이너스 출발이고요. 종목 8개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양호한 거 봤습니까, 혹시? 야, 이 성적이면 어딜 내놔도 부끄럽겠습니까? 양호예요, 양호. 그죠? 신세계 1.8 가고 있고 여기 다 빨갛고 그죠? 여기에 주력이거든요. 밑에 그냥 그만. 그죠? 양호. 자, 그리고 자, 지금 현재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약세 출발, 나머지 약간 강세. 그리고 자동차 조금 보합 출발, 강보합 출발. 자, 조선주 약간 주춤. 제약바이오 오늘 약간 주춤하네요.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면세점 개통으로 강세. 야, 하나 갤러리. 야, 이거 뭐, 18% 빠졌네요. 중요 권역에서는 뭐이 정도. 지금 시장이 약세니까 그죠? 크게 두드러지는 권역이 지금 오늘이 약세니까 그죠? 크게 현재 두드러지는 권역 잘안 보이긴 합니다. 자, 외국인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겠습니다. 와, 종목이 이렇게 8개씩 가지고 있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한번 훑어보는데도 시간 걸리네요. 그런데, 그분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종목을 54종목 갖고 계시면서 지금 손실이 크다는데, 저한테 톡이 오신 분 계십니다. 54종목을 어떻게 컨트롤 하실 겁니까? 그죠? 54종목.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신세계. 일단 전고점 인근인데 들고 간다 그랬어요. 안 던져요, 이거.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삼성 SDI. 자, 이것도 전고점 인근이긴 하나 들고 갑니다. 외국인 매수세 또 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보합인데 외국계 또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세 나오고 있네. 일단 약간 주춤할 수도 있는 권역인데 노 프로블럼입니다. 일단 자, 셀트리온 좀더 안내해드리죠. 자, 여기 좋기로는 21만원권 안 깨야 돼요. 그리고 만약 깨지면 20만 5천원 정도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고요. 자, 상황 봐서 적절하게 쉬어가는 모습 나올 수 있는데 이평선도 탄탄하게 받치는 권역이기 때문에 재반등할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만약 20만 5천 원권까지 정도 밀려도. 그러나 추가 매수, 그러면 20만 8천 원 정도로 단가가 내려와요. 그런데 만약에 20만 5천 원 깨고 내려간다? 그럼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반등한다? 그러면 세게 반등하면, 이렇게 세게 반등하면 홀딩. 가다가 비실비실하고 하면 적절히 비중 축소하는 전략. 스트레이트로 가면 22만 5천원권까지 들어가는 전략 쓸 거예요. 자,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한 50분 와 계신데 어떤 분 방송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진다이야. 야, 좀 가자, 진짜. 응? 징하다, 징해. 와이솔. 자, 전일 대박 날랐거든요. 장대 양봉을 그냥 박았기 때문에 여기만 깨면 별 무리 없어요. 엘린 반갑습니다. 자, 지금 테마주 쪽으로 보면 전기차 약뭐 그만. 그다음에 2차전지 조금 오늘 약세 보이고 있고요.
수소차도 뭐 그만 그죠? 남북 경협도 뭐 그만. 특별히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강하네요. 나머지는 다 그만이에요. 왜? 지수가 그만하니까. 기가 내국인 일단 쌍끌이 돌았습니다. 출발 좋아요. 8분 됐는데요. 외국인이 190억 매수 들어왔고요. 기관이 17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땡큐. 땡큐, 브로우. 그 다음 영어 좀 하고 싶은데요. 못 하겠습니다. 틀릴 것 같아가지고요. 난 당신들의 힘을 믿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하겠습니다. 아유,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그냥 안 하랍니다. 괜히, 안 하면 본전이라도 되지. 그죠? 0.08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보합입니다. 아, 좋은 차만 웃기는 겁니까? 자, 프로그램 코스피는 60억대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왔고요. 오늘 그냥 적당히만 끝나도 돼요. 어저께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또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 월말 드레싱이기 때문에 막판에 훅 들어올리면 오늘은 좋을지 몰라도 후폭풍이 있습니다. 5월 1일 시기 때문에 5월 2일날 후폭풍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거는 장담 못해요. 100% 아닙니다. 나중 상황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시장 보합 출발. 포트 양호. 그냥 편안하게 일하세요. 안 던질 겁니다, 오늘도. 웬만하면. 셀트리온이 어저께 올라간 거 그대로 쭉다 빠지네요. 야, 오늘 제약바이오가 조금 쉬어갈 모양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쉼없이. 뭐, 조정도 며칠 받았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셀트리온 삼행제를 위시로 한 제약바이오 조금 주춤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조금 강세. 나머지 뭐 특별한 초강세 권역 없습니다. 그냥 그만하고 중국 화장품 계통 강해요. 신세계 2% 가까이 갑니다. 호텔신라도 2.6. 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 어쩌고저쩌고 잠깐만.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19% 빠졌어요. 면세점 사업 철수한답니다. 2016년 7월에 개장했는데 매년 적자를 거듭해서 3년간 누적 영업 손실이 1000억을 넘겼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참 그래요. 이거 삭제합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철수한다는데 뭐 철수? 아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세계 좋네. 엘님 좋죠? 우리 팀원들 좋죠? 신세계가 주력이거든요. 그죠? 주력 포트가 위에 비교적 강해요. 그죠? 근데 밑에 것들은 것들이라니까 좀 그런데, 그죠? 야, 1친다. 야, 왜 이러냐,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수소차 갈 때 딱 갈 때 됐기도 됐고 갔는데 좀 더 강하게 가줘야 되는데 그냥 비실비실해 져버리네요. 야, 수소차가 할만하거든요 지금. 한번 보실래요? 뭐 이상한 자리인가 한번 보십시오. 물론 강하게 가다가 여기를 돌파했으면 더 강하게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왔다갔다 박스권 이루다가 가려는 폼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요. 이런 건 좀 밑으로 쳐졌으니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 다. 자, 여기 그냥 일진다이하고 EM 코리아 정도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그죠? 추세가 완전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여기 위를 올라탔으면 완전 정배열로 돌아섰는데, 일단 더 지켜봅니다. 수소차 쉽게 안 던져요. 이번엔 쉽게 안 던집니다.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쌍끌이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급등에 따른 약간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마이너스 0.28%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0.14%입니다. 자,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마이너스 0.27% 하락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겹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인데 하락 중이다. 이렇게 하면 겹치는 것 같아서 0.27% 하락 이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 조금 제 입에 안 붙어요. 그죠? 외국인 기관 코스피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선물로 지금 지수 약간 밀고 있습니다. 선물 1174개야 외국인이 밀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 앉을 텐데요. 주식상처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좌지우지한다고요? 좌우지 장지지지 좌우지 장지지지. 이렇게 농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죠? 뭐 못할 것도 없죠.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그죠? 좀 강하게 전일 강하게 들어올렸고요. 더 가면 좋긴 한데 일단은 살짝 숨고르기 넣었습니다. 아마 세게 밀지는 않을 겁니다. 윈도 드레싱 한다면 2200 정도만 지키면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리고 어저께 신나게 사들어왔는데 오늘 뭐하러 밀 겁니까? 적당히 들고 가야죠 그래도. 그죠? 기관의 외국인 말입니다. 그죠? 뭐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단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뭐 시장상 일단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합니다. 크게 받아다가 안 그릴 거예요. 업종 대표주군으로 적당하게 잡았기 때문에 뭔가 승부수를 한번 띄우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닙니다.
자, 낙폭을 조금 키웁니다. 0.37 하락, 0.15 하락 중인데요. 자, 여기 이평선 20이라고 240이 딱 누르는 위치이기 때문에 쉬어가도 뭐 누가 뭐라 할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전일 진짜 강하게 올라와서 이게 베리굿이거든요. 여기서 원래 튕겨 내려가는 게 정석적인 상황인데 그냥 강하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냥 적당하니 밀리는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더 좋기로는 더안 밀리고 여기에서 딱 수도 아니면 조금 밀렸다가 땡겨 올려주는 아래 윗골이 다는 정도로 딱 수도배주면 좋겠다라는 바램 한 가지 볼게요. 너무 처지지 말고 한2200 정도까지 빠졌다가 들어올리는 정도. 그 정도는 양호한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적절하게 결론은 조정 적절하게 받아야지 너무 세게 밀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좀 흔드는 것도 약간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일 콜 옵션을 개인이 150억 샀거든요. 이게 좀 걸렸어요, 사실은. 어저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로 올라간다고 사버렸어요. 150억을. 그러면 이거 한번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좀 깨림직한데, 워낙 잘 가니까 어저께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네. 뭐, 저거 물량 조지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냥 한몇번 흔들어 버리면 그거 다 녹아버리거든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녹으니까 큰 자금 집행하는 기관 외국인이 지금 잠깐 조지고 큰 대세는 흔들지 않을 거다라는 일단 생각 갖고 있어요. 대세가 제가 보기에는 하방보다는 반등 시도 넣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밑으로 크게 처지기보다는 두드려 맞을 매를 다 어느 정도 맞았다 생각하거든요. 실적 시즌 올주 마무리 돼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죠? 올주 마무리 돼 가는 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적 계속 발표하는 중이고 마무리 돼 가고 그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역성장했다. 환율 급등한다. 뭐 맞을 거다 맞았어요. 웬만큼 그보다 더 나쁜 거 있겠습니까? 북한하고 뭐 전쟁 나는 거 빼고는 그보다 더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미중 간에 무역협상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간다 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고요. 해외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문제예요. 지금 이 보십시오. 환율이 지금 이것은 뭐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달러 기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환율이 자꾸 올라가면 좀 곤란한데 2년 몇 개월입니까? 2년 3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 갱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좀 올라가면 좀 곤란하다. 큰 전광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많이 올랐거든요. 좀 쉬어갑니다. 그죠? 전기전자 오늘 비교적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그죠? 우린 또 신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요거를 요 밑으로 옮겨버려요. 엔터테인먼트 좀 올라가네. 그죠? 위지 웍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 조선 아직 별로예요. 뭐 수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추세 못 돌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별로 관심 없어요. 건설주가 슬슬 이제 힘 받네. 법학 박사, 박 박사님,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삼성전자가 빠져. 대림산업도 좀더 올라갔고, 대림산업이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집이 2편 아파트예요. 대림산업가 아닙니까, 그죠? 역시 아파트 좋은 데 살아야 돼. 농담입니다. 대림산업이 좀 돌려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추세 돌려냈거든요. 눌려주고 조금 외국인 지분 쫙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대림산업 약간 관심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약세입니다. 그죠? 야, 자동차 진짜 강해. 현대차를 13만 원에 팔아먹은 게 너무 아까워요. 아, 더 들고 갔어야 되는데. 11만 9천 사가지고 끝내주게 잡았는데, 야,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흔들흔들해가 좀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라 했는데, 기회를 안 줍니다. 아, 짜증나요. 위로 올라간 거 충분히 보이거든. 여기까지는 적어도 먹어내야 되는데, 암만 못 먹어다. 만 원을 놓쳤습니다. 아까워요. 자,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그죠? 닥터K가, 시장 대비해서 훨씬 월등한 수익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신세계 잘 간다우. 최우선 주력이거든요, 이게. 물량 최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세계가. 신세계 어느까지 갈까요? 일단 1차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어요. 그럼 던지겠습니까? No. 안 던져. 안 던져, 이거. 안 던집니다. 34만원 정도 첫 번째 목표치 인근이고, 일단 나오긴 나왔어, 어느 정도. 근데 강하게 오죠? 그죠? 야, 이거 고민되거든. 그죠? 전고점이거든. 그죠? 강하게 3일 올랐거든요. 일단 1차 목표치는 34만원 맞긴 맞아요. 이걸 근데 강하게 뚫어버리면요. 37만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랍니다. 잘 가고 있는데, 그죠? 근데 제 입으로 얼마 이러면 비교적 잘 맞아가지고요. 비교적 잘 맞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나빠서 던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던지는 그건 아닌데, 하루 이틀 3일 갭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34만원 가서 약간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건데, 34만원 갔을 때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 가서 약간 흔들흔들하면 일부 물량을 조금 축소, 차익 실현하고 더 가면 가지고 있는 것과 더 가는 거고요. 조금 늘려주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는 전략을 일단은 구사할 건데, 힐링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대충 그렇게 알아듣고 계십시오. 모양 다 괜찮아, 다. SDI도 가면 돼요, 이것도. 그냥 양봉, 양봉, 도치, 양봉, 계속 양봉이 보인다는 거 뭐? 자꾸 누군가가 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자꾸 양봉 보인다는 거, 아래꼬리 자꾸 보인다는 거, 누가 자꾸 사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 누가? 외국인이네. 그죠? 아무래도 연락이 날라갔잖아. 아, 짜증나. 아, 이게 여기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 여기서 솔라당 팔아먹었잖아. 어디서 팔아먹었어요, 우리? 이거 여긴가? 맞아, 여기다, 여기. 눌려주면 들어갈 갈랬는데 뭐, 그죠? 와, 여기서 홍님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빡 이만큼 혼자서 먹어냈지, 그죠? 처음에 한 말대로 맞았잖아,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야, 참. 그러니까.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뭔가면요, 제가 처음 내렸던 생각이 거의 맞는 적이 많아요. 제가 이 경험적으로 저를 판단해 보면요,
잘난 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밤에 하는 선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하방이다, 상방이다. 맨 처음 딱 내린 생각이 저는 맞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신중하게 내리죠. 그냥 아무 때나 겐또로 딱 내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아깝게 놓친 거몇개 있어요. 아무래도 퍼스픽도 좀 아깝고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 중이니까 잠깐 못 보니까 저 입장에서 부응 때문에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눌려줄 때 과감하게 따라가는 우리 인원이 있어요. 그 인원 십몇 풀더 먹었어요. 그죠? 물론 다시 쫓아가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만. 어저께 우리 영란님 물어봤을 겁니다. 영란님 계십니까? 아모레 퍼스픽 어때요? 살까요? 괜찮아 보여요? NO! 4.3 빠집니다. 어저께 들었죠? NO! 그랬습니다. 별론데요? 그죠? 박살. 오히려 더 처지면 산다 그럽니다. 그죠? 실적 안 좋게 나왔어요. 아모레 퍼스픽. 아니다. 맞죠, 그래. 아모레 퍼스픽. 실적 안 좋게 나왔다고 어저께 들은 것 같아요. 잘안 돌리잖아요. 여기 20일 지지권역으로 보이죠? 뭘 간파해야 된다? 갭으로 떨어지는 걸 간파해야 된다고요. 갭으로 그대로 꼬꾸라져가지고 내려 박혔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평선 지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상단에 있는 거 위로 올라가려고 빠짝빠짝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많이 올라가면 돼요. 밑에는 사이드, 위에가 주력, 그죠? 하이닉스도 0.8 올라가고,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휘청휘청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소송도 걸렸다 하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쪽으로 IT 전기전자 조금 더 관심 가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한, 분석의 이유, 접근의 이유를 여러분들께 제시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분식 회계 논란 있을 때 셀트리온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는 그런 거다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뭐 블록딜 나오고 이런 이슈 있을 때 쌈바 들어가 버리고 하는 그런 다 약간 포트폴리오 그렇게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악재 있는 쪽으로 뭐하러 많이 들어갈 겁니까? 예를 들면 다 던질 순 없겠죠. 기관 외국인이 그쪽은 조금 자제하고 아니 축소하고 같은 권역인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종목으로 더 치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기관 외국인 코스피 쌍클이 그대로 유지 중. 다만 선물을 너무 많이 던지네. 야, 3,188계약 던졌어요. 어저께 많이 사서 그렇긴 한데, 그죠? 5,900계약 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3,000계약을 때리면 원래는 박살이 나야 돼. 밑으로 푹 빠져야 돼요. 저번처럼 언제처럼? 여기처럼 그냥 여기 12,000계약 때렸거든요. 그냥 패대기를 치면서 쭉 빠져야 되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지니까 공격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그냥 기관하고 개인들 물량 넣은 거 그냥 좀 받아주는 정도네. 밑으로 던지긴 던지는데 공격적으로 던지는 건 아닌가 보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까지는 그냥 양호한 흐름입니다. 어저께 오른 거에 비해서, 그죠? 뭐? 그냥 예를 들자면 절반 훼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절반이면 대략 눈으로 봐도 그냥 2200이 절반이거든요. 여기 양봉의 절반. 그죠? 그러면 2200안 깨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뭐 초특급 대형 호재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1.7 올라서 많이 올란 거 아닙니까? 조금 그냥 장 초반에 그냥 조금 쉬어가다가 숨고르기 하다가 막판에 훅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왜? 오늘 윈도 드레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막판 쑥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직감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직감이 좀 있어요. 사실 전일 아모레 퍼시픽 같으면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살만하다고 생각도 할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강하게 갔다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실망 매물도 나오고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 입장에서 여기서 다시 가봤자 얼마 가는 게 없거든요. 여기 권역하고 달라요. 여기 가면 이만큼 가기 때문에 여기 딱 뭡니까?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빠져버리면 크게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예상했기 때문에 그냥 별론데요. 그랬어요. 분명히. 이만큼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밑으로 처지면 관심 가진 됐어요. 그러면 오늘 6% 가까이 빠지는데 오늘 사면 되겠습니까? 정훈아, 혹시 듣고 있냐? 안 된다고요. 정훈이가 뭐 물어봤더라? 휴비츠 잘 갔는지 한번 볼게요. 야, 살아있네. 다 기억해. 안 죽네. 야, 이거 진짜 골 때려요. 이거 종가에 샀다 했는데 플러스 났네. 야, 특이한 상황입니다. 특이한 상황. 그죠? 이거 뭐 정석적인 상황입니까?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일단 플러스 났겠네. 종가에 샀다 했습니다. 저한테 혼났거든요. 그죠? 그러나 여기 저항권 잘 넘어가고는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 보내줘야지. 이거 잘 처리했냐? 이렇게. 처리 잘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공부도 좀 하거든요. 셀트리온 뭐 그만 해요. 그냥 홀딩하십시오. 셀트리온 던질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일진 다이아가 올라오죠. 야, 춘전.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유료방 회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빠른 매매 타이밍을 좀 가져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사실 우리 들고 간거 며칠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달을 들고 왔습니까? 뭐두 달을 들고 왔습니까? 그죠? 조금 홀딩할 때는 홀딩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빠른 매매 하면서 좀 아니다 싶은 거 끊어내버리고 잘 가는 쪽으로 올라타고 해가지고 워낙 빠른 매매를 봐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만 흔들리면 좀 빠지는데요. 먼저 날라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이제 다들 한 3개월 차 접어들고 하니까 차트가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죠? 아까 힐링님도 뭐, 자, 아모레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 했는데 밑으로 처지면 관심 가지겠다 했으니까, 처지고 있으니까 아모레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보는 눈들이 좋아지고 계신 겁니다. 힐링님, 화이팅!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힐링님처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좀 늦을 뿐이지. 만약에 늦게 도달한다면요. 조금 더디게 갈 뿐이지. 그죠?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안 된다고 스스로 마음속에 변명거리 만들어 버립니다. 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변명될 거. 야, 너 저번에 그거 한다더니 했냐? 할때 뭐라고 답할 것인지 변명거리 마음속에 신나게 준비한 사람들 안 됩니다. 안 돼요. 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할 이유.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야 될 이유. 꼭 주식뿐만 아니라도. 그죠? 자, 바라건대 전략 후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약셉니다. 포트폴리오 뭐 그만 하기 때문에 홀딩입니다.
웃기는 게 아까 휴비츠 잘 팔았대요. 그래서 잘 횟수 이렇게 치는데 쌍시옷이잖아요. 그거 스페이스 맞죠? 그거 눌렀는데 자꾸 엔터가 옆에 있는 게 눌러져가 잘해 잘해가 몇번 눌러져가지고 혼자서 웃었습니다. 자, 뭐 시장이 어저께 전일 강한 상승세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에선 팔 생각 없어 보입니다. 저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다 그러고 약세로 일단 전환했습니다. IT 전기전자 올라가는 종목 있고 내려가는 종목 있고 약간 혼조세고요. 자동차 야 역시 강세예요. 현대차, 기아차 또 상승합니다. 자동차 부품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강세.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휴대폰 부품 쪽으로도 뭐 비교적 이건 혼조세네, 그죠? 혼조세를 하는 게 맞겠고 나머지 엔터테인먼트 쪽 강세. 5G 살짝 돌아서는데 강세 전환하는데 왜 우리 와이 소리는 왜 저러고 있지? 자, 뭐 보고 있는가 하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무료 채팅방에 또 날려드리고 있고요. 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무료 채팅방 이런 거 날려주는 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나중에 어저께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무료 주식 안내해 주겠다. 무료 추천주 받고 싶냐? 받고 싶으면 1번 하길래 문자 왔길래 1번 눌러줬습니다. 어떤 종목 날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전화 왔을 때 어저께 어떤 종목 선호하십니까? 스윙요. 알겠습니다. 스윙으로 보내드리죠. 했는데 잠깐만 오늘 아직도 안 날라온 것 같은데 한번 보자. 날랐는지. 아이고, 추천주라고. 추천주라고 날라온 게 이겁니다. 하지 마세요. 완전 잡주예요. 하지 마세요. 2000짜리는 가지 마세요. 가능한 한 비싼 가세요.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안전합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잘못 물리면 그냥 지 맘대로 움직여요. 시총 상위 중에 대형 우량주를 주로 하고 테마주 조금씩 섞는 거. 그 정도 하십시오. 그죠? 그게 저는
직장인이나 아니면 전업 투자자, 예를 들면 아주 오랜 경험 있는 전업 투자자는 단타로 하려는 건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별로 권유 안 하는데요. 안정적으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시장이 전일 급등에 따른 피로감입니까? 자, 저항권 240일의 저항권에서 약간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좀 눌림목 주고 있는 상황이고, 눌림목이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네요. 어저께 상승 이후에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윈도 드레싱 가능한 날이기 때문에 전략 후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중에 좀 흔들흔들 하다가 막판에 그냥 강하게 땡기면 좋겠는데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무슨 말이냐? 억지스럽게, 그죠? 윈도 드레싱 한다고 땡겨버리면 5월 2일 날또 후폭풍 올수 있으니까 일단 뭐 적당히 조정받을 때 세게 안 밀리고 2200 정도 지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265억 사 들어오는데 선물 매도 폭이 제법 커요.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공격적인 매도가 아닌 것 같다. 공격적으로 매도했으면 벌써 꼬꾸라졌어야 돼요. 3700개 던지고 있거든요. 자, 외국인 선물 좀 걷어들이는지 여부,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전일처럼 들어와 주면서 장 후반에 땡겨주면 베리굿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처럼만 매일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나 매일 오를 수만은 없고요. 자, 강하게 가고 조정은 가볍게 받고 다시 또갈때 강하게 가고 그렇게만 해줘도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크게 우리나라 떠날 생각 없어 보인다는 생각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후 8시 40분에도 종목 상담 그리고 기법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 해 놓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입니다.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닥터K 공식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